국회가 올해 하반기 일반직 국회 공무원 공채시험부터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컴퓨터가 2011년 상반기 정기 공채를 오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경력직 채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일반직과 소방직 등 총 325명의 지방 공무원을 선발합니다. 네,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취업시장 내 주요 소식들 먼저 전해드렸고요. 오늘 잠투데이 함께하실 하이라이트 지금부터 함께하시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채용관에서는 제2 외국어 우대와 대기업 인턴십 등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취업시장 인기 검색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생취업통, 오늘은 주목받는 유망 자격증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바리스타와 조주 기능사 시험들의 취득 전략 살펴봅니다. 네, 2월에는 어떤 공모전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취업 워밍업에서는 2월에 공략하면 좋을 공모전들 엄선했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인 일정과 당선 전략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투데이의 송상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통계학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사진에서 활짝 웃는 사람들이 무표정을 한 사람들보다 50년 후에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최근에 한 개그맨이 웃음을 분석한 책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더 웃을수록 행복해진다. 앞으로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웃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많은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첫 순서부터 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네, 긴 연휴 이후 출근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낮부터 날씨도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음으로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간신문으로 살펴보는 취업과 직장 문화 관련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 한국경제신문의 소식입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실업률이 소폭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회원들은 올해 실업률이 평균 3.47%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데요. 그 이후로는 대기업 설비 투자 확대 등으로 고용 여건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이며 민간 부문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향후 수출 활력이 떨어지면서 제조업 부문 취업자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부문의 일시적 고용 증가 효과가 사라지고 수출과 투자 둔화로 인해서 실업률이 지난해에 비해 0.1% 낮아지는 데 그칠 것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나와있지만 실업률 대체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하니까요. 취업시장 활발해지는 만큼 구직자 여러분들도 꿈 잃지 말고 도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식 역시 한국경제신문의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우수 1인 창조기업은 360만 원이 적립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교육비와 임대료에 보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면 최대 1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1인 창조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1인 창조기업 육성 사업에 72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올해는 우선 600명에게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카드를 지급하고 내년에는 적립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1인 창조기업은 기술 보증기금 등으로부터 400억 원의 특례 보증도 받을 수 있고 비즈니스 센터와 앱 창작터도 올해 확대 운영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인 창조기업이 대도시 과밀 지역에 법인 등록을 할 때는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협업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